개시된 배우 이미즈가 별세했다. 2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배우 이미즈는 최근 별세했다. 향년 58세. 앞서 이미지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미지의 사인은 신장 쇼크로 전해졌으며 홀로 살던 탓에 사망 2주 후에야 동생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례식장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날짜와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데뷔한 이미즈는 영화 스캔들, 여자는 어디에 머무는가, 드라마 한성별곡, 태양인 이재마, 태조 왕건, 약 36년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MBN 엄마니까 괜찮아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7시 45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